CJ푸드빌이 국내 처음으로 선보였던 한식 뷔페죠. 계절밥상 1호점이 문을 닫기로 했습니다. 신규 출점 대신 폐점만 잇따르는 가운데 결국은 철수 수순을 밟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김환진 기자. 네, 김환진입니다. 사실 어떤 프랜차이즈든 1호점은 좀 의미가 크기 마련인데요. CJ푸드빌이 운영하는 계절밥상 1호점이 폐점 수순을 지금 밟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경기 판교에 있는 계절밥상 1호점이 내일까지만 운영하고 문을 닫는데요. 지난 2013년 처음 선보인 한식 뷔페로 인기를 끌며 2017년 전국에 54개까지 매장을 늘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혼밥과 혼술 문화가 자리 잡으며 성장세가 꺾인 가운데 코로나 직격탄이 결정적이었습니다. CJ푸드빌은 지난해 3분기 274억 원의 영업적자를 내면서 실적 개선을 위한 칼을 꺼내들어야 했고 결국 부진 매장 정리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계절밥상은 이번 판교 1호점까지 폐점되면서 결국 여의도 IFC몰과 코엑스몰점 등 단 두 곳만 남게 됐습니다. CJ푸드빌은 브랜드 철수는 아니고 메뉴 확대 등을 계속해 온라인 판매 쪽으로 집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렇군요. 혼밥 문화, 혼술 문화 이게 정말 타격이 무시 못할 것 같은데 다른 식품 기업들의 한식 뷔페는 사정 어떻습니까? 네, 계절밥상이 불러온 한식 뷔페 열풍은 이듬해인 2014년 다른 외식 대기업들의 진출로 이어졌었는데요. 이랜드 이치의 자연별곡은 한참 호황일 때 44개까지 매장을 늘렸지만 현재는 6개로 줄었고 또 신세계푸드의 올바는 15곳에서 현재 한 곳만 남았습니다. 두 업체 모두 매출 급감 속 적자까지 내며 존폐 위기에 몰렸는데요. 극복을 위해 가정간편식 HMR로 사업의 무게출로 옮기는 모습입니다. 결국 오프라인 매장은 철수하고 브랜드만 남긴 다음 온라인 판매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SBS 비즈 김한진입니다.